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저희의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북한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판문점 선언은 잘 이행되고 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간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되돌릴 수 없는 미사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굴종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절단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청산 후 협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선괴멸 후 독재. 그들은 보수의 괴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쓴 대한민국의 역사가 부끄럽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합리적인 우파, 합리적인 보수가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나라,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좌파 독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막읍시다. 지난주에 국회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무도한 여권 야합 세력들이 끝끝내 패스트트랙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우리 당 의원들을 무려 55명이나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그리고 우리가 적법하게 그들의 잘못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막고자 하는데 그들은 마루를 들고 해머를 들고 난입했습니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55명의 의원들 이제 별들입니다. 별들.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말 대한민국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발 안 된 의원님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선거법 왜 저희가 이렇게 막을까요? 문재인 선거법 왜 이렇게 막을까요? 여러분, 문재인 선거법은 바로 민생 파탄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네요. 문재인 선거법대로 투표를 하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좌파 세상의 의회가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만에 마이너스입니다. 건강보험은 2026년이면 고갈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일자리 마이너스 모든 경제지표가 보여줍니다. 파퓰리즘 세상입니다. 우리의 알뜰한 세금 갖다 쓰기 바쁩니다.
늘리라고 여러분 지금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이야기했습니다. 의원 정수 10% 줄이겠다고 자유한국당 안대로 논의해 주십시오. 공수처, 공수처도 뭔가? 공수처 바로 민생 침해법입니다. 여러분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는 옳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검찰총장이 얘기했습니다. 반민주적이라고 현직 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왜 공수처를 하면 판사, 검사 제멋대로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결국 청와대 손아귀에 든 판검사는 청와대 입맛대로 재판하고 수사합니다. 결국 민생을 침해하게 됩니다. 공수처 민생 침해법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 패스트트랙을 태웠습니다. 그들은 지금 승리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좌파의 폭망의 시기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박수 치셔도 됩니다. 왜냐? 패스트트랙은 바로 지금 말한 민생 파탄, 민생 침해법을 올린 거라서 민생을 포기한 법이고 이제 민생을 포기한 여권에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맞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웠습니다만 결국은 그들은 이 길로 저는 괴멸의 시기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만으로 힘이 부족합니다. 국민이 한 번에 국민의 모든 힘을 모아서 같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찬 대표는 얘기합니다. 독재, 우리가 너희들이 얘기할 그런 자격이 있냐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의의 독점을 얘기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하는 건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위선정권, 독재정권, 여러분 심판합시다. 여러분 독재가 다른 거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이제 사법부, 행정부, 언론, 검찰 모두 장악하고 의회까지 장악하겠다는 거, 그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좌파의 독재 우리 끝까지 막읍시다, 여러분. 그게 더 좋은 대한민국, 이제 마이너스 대한민국을 플러스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좌파 독재 헌법 수호 자유한국당이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패스트트랙 태워놓고 국회로 들어와서 민생 논의하자는 적반하장 여당에게, 그리고 여당 야합세력에게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아경원 원내대표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